맞았어! 아, 씨발! 좋아, 뭐가 있나 볼까? 다음에 보자고. 다음에 보자고.
나 좀 아무 의미 없잖아. 꺼져 백수 새끼야. 이 맞나? 너냐? 자, 나와. 얘기나 하자고. 진짜로. 너냐? 멋진 동네네. 그래? 이런 족같은!
괜찮아? 일리스는 조상의 눈동자에서 열 번째 원을 감추었지. 뭔 지랄이야? 느낌이 안 좋아 보이. 둘러봐야겠어. 젠장. 시발, 님이 족같네.
에브니케가 뭔지 알아냈어. 연락을 좀 돌렸더니 그레이슨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 친구가 힘 좀 써줬지. 덕분에 알아냈지. 부두에는 멜스트롬 구역이야. 왜 부두를 에브니케라고 부르는 거야? 죽은 시장이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관련 있어. 시장 이름을 딴 낡은 컨테이너선이 있거든. 그럼 그레이스는 찾았고, 진짜 스매셔랑 일하는 거야? 애프터라이프로 와. 와서 얘기하지. 알았어. 야, 빨리 꺼져! 그쪽 보니까 상점 주인이나 할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살 거면 사고, 계속 떠들 거면 그냥 꺼져라. 총을 좀 사고 싶은데. 그럼 사든가. 일이 하나 있는데 네가 좀 맡아줘. TV에 나오는 목사 브라이스 스톤의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어.
이 아동 살해범을 잡으려니 시발 고생하게 앉아서 전부 나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똥기 올려니라 시키고. 그래 잘못 들었나 싶겠지만 진짜야. 첨부 파일을 자세한 거 적어놨어. 시발 나이 TCT에서 돈이 된다 장땡이냐. 마음에 안 들면 로이스한테 따지든가.
거기서 끊어. 바로 직전에? 너 생각이 없어? 안 끊으면 마네킹 찌르는 느낌일 거 아니야? 일어나야지 친구들. 알았어. 그럼 너무 멀어서 안 들릴 거야. 대신 공중 피드백 증폭하고 우리 그냥 편집만 해마도 좀 더 추가할게. 기록은 누가 하는지도 모른다고. 이딴 더러운 짓이 너네 가업이라도 되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파는 거지. 비즈니스일 뿐이야. 뭐 특별히 찾는 거라도 우리가 있어? 아니어도 누군가는 했을 일이라고. 걔랑 하는 게 보고 싶어? 아니면 애들? 고어물? 전부 다? 다 있으니까 말만 해. 우린 나이트시티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뿐이라니까. 죽은 목사들의 엑스비디 살해당했어. 뭐 떠오르는 거 없나? 어떤 목사? 이번에 애들 나오는 영상들을 새로 받았어. 누구 아들인지 우리는 몰라. 정보를 좀만 더 줘. 브라이스 스톤, 뉴스 54에 나오는 순회 목사지. 아들은 바비 스톤이고 12살이었어. 인종은? 흑인? 백인? 라틴계? 몸에 무슨 특이한 점은 없었고? 혹시 어떤 식으로 죽었어? 아빠 무슨 영상인지 알겠어. BD9430인 것 같아. 그 애는 누가 죽였지? XBD는 누가 줬어? 누가 죽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버려진 우편함에 두면 우리가 가져오는 거지.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본을 받은 거잖아. 배경이라든가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었을 텐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든가 문신이라든가. 우린 완벽한 영상에만 신경 쓰지 그런 건 관심도 없어. 네 손으로 가져와 당장. 알았어. 제발 진정해. 가지고 그냥 가. 프레디, 저기 뒤에 있는 선반에 있어. BD9430. 그래, 그거 그냥 가지고 가. 네가 여기 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잘했어, 부이. 이걸 기록한 씹새끼를 찾을 길이 열리길 바라지. 의뢰 완료할게.